단체가 있어요. 네. 그 단체를 통해서 200명 아이들, 해외 아이들 돕고 있고요. 그 아이들의 사진을 직접 오늘 갖고 오셨다고 들었어요? 네, 컴패션 아이들은 이렇게 따로 한 장씩 있어갖고요. 네. 진짜 어렵네요. 이게 진짜 못해요. 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. 크리스토퍼러스 라롱 세티아부티. 후원금이다 못해요. 그럼 한 아이당 후원금이 한 얼마 정도? 컴패션은 4만 5천 원. 4만 5천 원이요. 네. 한 달에. 네.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,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후원을 하는 거고, 처음에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4만 5천 원 보내갖고, 이거 아이 뭐 먹고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닌가. 실제로 한국에서 후원한 우간다 아이가 네. 우간다의 첫 번째 여성 국회의원이 됐어요.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를 이렇게 10년 이상 후원을 했더니 아이가 그 나라를 바꾼 어떤 리더가 막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.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. 네. 아니 그러면은 한 달에 후원금이 어느 정도 돼요? 대략 잡아서 한 2, 3천만 원. 그게 충당이 되는 수입이 꾸준히 있나요? 그걸 제일 많이 궁금해하세요. 네, 네. 왜냐하면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렇죠. 네. 그 아이들을 후원하는 걸까? 네, 네. 그렇게 너무 궁금하시죠? 근데 저희 남편은 지금 본인이 하는 사업이 있고요. 아, 네, 예전부터 네, 가수 활동하면서 했던 사업들이 있고요. 인터넷으로 뭐 패밀리룩 같은 예, 네, 아, 그런 것도 네. 하고요. 그리고 또 의도치 않았는데 강연을 하게 됐어요. 네. 네. 지금 그래서 뭐 기업 강연 다니면은 강연비도 네, 꽤 받기도 하고. 네. 아니, 혜정 씨도 저렇게 많이 후원하는 거 알았어요? 아니요, 몰랐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정도 줄은 몰랐죠. 한 달에 2, 3천만 원씩 후원하시는 줄은 몰랐어요. 그럼 만약에 1년... 타블로가 그렇게 하자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? 아, 그만큼 벌어오면. 아, 쉬운 결정은 아니죠. 예, 그럼요. 그렇죠. 예. 야, 그래도 한 달에 2, 3천씩 그렇게 나가면 생활비는 조금 막 부족할 때도 있지 않나요? 아우, 이번 달은 조금 약간 좀.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아요, 저는. 그냥 뭐 내가 이만큼을 누리고 사는데. 제 아내한테 뭐 예쁜 거 있으면 사주고 싶으면 네. 사주기도 하고 그때 때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. 두 분 집은? 물론 전세예요. 전세라고. 전세지만 옛날보다 더큰 전세. 네. 커야죠, 애가 네 명이. 네, 네 명이. 동네 집에서 놀러라도 와봐요. 그러니까. 집은 사실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, 아직? 처음에 제가 필리핀에 6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었어요. 네, 그 아이 6명 중에 아이를 한 명을 만나러 갔었어요. 갔다가 그 아이 사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한국에서 내가 어떻게든 예쁜 집을 살려고 이 정도 한 달에 얼마씩만 모으면 내가 얼마 만에 집을 살 수 있겠다라는 계산을 하면서 늘 살았는데 이 아이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그게 너무 제 욕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 와서 남편과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이만큼씩만 나가면 이 아이들 몇 명을 도울 수 있겠다라는 그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아예 접어버리고요. 200명의 아이를 후원하자. 와. 또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남편이 또 북한의 마음이 있어서 북한 아이들도 같은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늘리게 되고 늘리게 된 게 지금 숫자가 된 것 같아요. 나중에 꿈이라 그래야 되나? 네. 네. 우리 막내까지 조금 더 크면은 여기 있는 200명 아이들 다 만나러 26개국의 아이들이거든요. 네. 다 한번 다녀보려고요. 이 아이들을 직접 만나러? 아이들을 한 명씩 만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했단다. 그렇죠. 네. 그리고 500명은 북한 아이들이에요. 북한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인데 네.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그 아이들 만날 수 있겠죠. 와. 진짜 대단하시네요, 진짜로. 예. 오늘 여러 가지로 말문을 막게끔 하는 네, 네. 그런 것 같아요. 예. 고맹이 기어가. 고맹이 기차였어. 행복 바이러스를 옮겨드리고 싶어요.
근데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두 분